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IMF 시기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급 감소, 두 번째로 통화량 증가, 세 번째로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 감소 때문입니다. 공급 감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전쟁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게 되었고, 또한 코로나19가 심할 시기에 공장의 인프라를 축소시켜 놓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수출입 간의 제약이 생기다 보니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화량 증가 때문입니다. 통화량은 원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져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밖을 잘 나가지 못해 잘 소비를 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위드 코로나 이후 밖을 소비 심리가 폭발하여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은 이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황만 발생해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유를 알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던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료 수집, 물가 분석, 데이터 학습, 물가 비교, 데이터 양 다르게 하기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드를 호출하고 파일 업로드 후 파일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를 정의하고 50개씩 데이터를 나누어 분리해 데이터를 정규화해 주었습니다.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분리해서 모델을 만든 후 모델을 훈련해서 물가를 예측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제가 짠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한 그래프인데요. 저는 데이터의 양마다 다른 정확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치, 4년치, 6년치 데이터로 나누어 예측하였습니다. 제가 예측한 물품은 총 5가지이며 쇠고기, 감자, 사과, 상추, 경유입니다. 이렇게 물가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과 상관없이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동그라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만든 모델이 과거의 물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물가 변동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실제 물가 그래프이고 주황색 그래프는 예측 물가 그래프인데 네모난 부분과 동그란 부분을 비교해 보면 네모난 부분에서는 확실히 비슷한 계형을 그리는 것을 볼수 있지만 동그라미 부분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가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후에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IMF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